배수부의 북항 재개발 사업 변경 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늘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예산 떠넘기기와 공공성 부족 등 문제가 많다는 질책이 이어졌는데요. 잘못된 유권 해석까지 내세우며 고집을 피우던 해수부는 결국 법제처 문의를 통해 지역 의견 수용을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수부가 주최한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변경안 공청회. 전문가들은 트램 시설과 차량을 분리해서 차량 부분은 부산시가 구입해야 한다는 해수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철도와 시설을 분리하는 사업이 유례가 없고 국토부 유권 해석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허위로 판명됐다는 겁니다. 수도권에는 지금 GTX ABC가 나지고 있고요. 그걸 연결하는 SBRT라든지 PM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온전히 그 사업 지구 내에서 사업 비용으로 다 처리가 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철도는 차량뿐 아니라 운영 체계까지 포함한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나 이렇게 당연히 국가 재정법상에서 국가에서 돈을 줄 때도 철도 사업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 자체 차량 비용을 집어넣고 계산을 합니다. 도로랑 다르게 공원 부지를 항만 시설로 변경하는 등 해수부가 무리한 사업 변경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는 지역 사회의 염원을 무시한다는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잘못된 유권 해석으로 장관이 국감에서 사과까지 했던 해수부는 지역사회 의견을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고 만약에 법률에 따라 이 차량이 시설에 포함되면은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법률에 따라서 일을 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오려면 또다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지 부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해양수산부 스스로가 신속하게 정책 결정에 나서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